당했다는 느낌이군요. 아. 개구리 반찬 잇잇.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니, 미나, 규입니다. 유아.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음식을 먹어볼 텐데요, 지금 바로 앞에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희 이제 안대 쓰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안대를 쓰고 돌아왔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너무 궁금하니까 제가 먼저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짜란. 와우. 와우. 당근인가요? 이게 뭐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근데 보기에는 약간 익숙해 보이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오묘하네. 오늘은 누가 먼저 먹어볼까요? 용감한 규일 것인가? 네. 진짜요? 용감하게 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용감 규가 또 첫 번째 스타트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 규 먼저 시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짜잔. 무서워. 자. 괜찮은가? 반응이 나쁘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젓가락을 바꿔서 진이도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빨이 들어간다. 씹으세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소금과 후추가 뿌려져 있거든요? 소금 후추 맛이 조금 나긴 나요. 오케이. 왜 물맛이라 그러지? 괜찮아? 난 괜찮은데? 맛있는데? 아 진짜?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그거가 괜찮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벌써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덥게 덥고 돌아올게요. 물 마셔, 물 이러면서 고삼차 갖다 줬어. 맞았어? 마셨어? 어쩐지 외준했다. 네 여러분, 안대를 벗고 왔으니까 간단한 시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땠어요? 처음에는 약간 뭐라 해야지? 익혀놨다가 좀 식은 소세지인가? 처음 씹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뭔가 오징어 같은 해산물 맛이 많이 났어요. 근데 나는 완전 좀 다른데? 어땠는데? 나는 닭똥집 식감이던데? 근데 맛은 특별한 맛이 안 나던데? 해산물 같다고요? 딱 그 모양을 보면은 예상되는 맛이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둘 다 똑같은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둘이 너무 달라가지고. 무슨 맛을 예상하셨어요? 보면은 알 거예요. 아는 거구나. 아는 거는 아닌데 그냥 생긴 게 그런 맛이 나겠구나 하고 생겼어요 그냥. 그렇게? 궁금하니까 오픈 바로 네. 해볼게요. 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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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해산물 맞는 거 같은데? 그니까.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뭐다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자마자 약간 그래도 조개류나 그런 맛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잠깐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양만 봤을 때 좀 느껴지나요? 달팽이 같잖아요. 달팽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이려나? 아니 점액질? 네, 점액질이 마린못. 초장에 찍어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초장이랑 소금 후추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 뭐가 나아요? 초장이랑 소금 중에서? 둘 다 괜찮아 이거는. 진짜? 네. 그럼 둘 다 먹어봐야겠다. 근데 살짝 향이 있긴 하다. 그 바다 향. 이게 비린내인가? 네, 맞아요. 맞다고요? 해산물 같은 향이 나긴 하네요. 오늘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재료야? 네. 오늘의 재료입니다. 이게 뭐야? 뭐야? 네? 소라? 그냥 소라인데? 알아주세요. 너무 익숙한 비주얼이라 그러니까. 실망했어. 그냥 약간 뭔가 바닷가 같은데 포차 같은 느낌. 왜?
움직이잖아. 살아있어요? 어디? 얘는 움직였는데? 어? 에이, 안 보이는데?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다. 여보세요. 건드려볼까요, 하면? 이 뒷부분으로? 네가 한번 해볼래? 오! 움직여, 움직여. 오! 대박. 쏙쏙쏙 들어간다. 뭐야? 고동? 달.. 소라고? 이게 달팽이 소라, 아니에요? 고동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예요 이거? 아 오늘의 재료는 에스카르고입니다. 네? 에이? 한국말로 하면 달팽이에요. 아 뭐야? 식용 달팽이입니다. 이 육지 달팽이인가요? 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이런 애들이 살아서 돌아다니요? 아니 농장에서 키우는 거죠. 아 식용으로 얘네만 네. 이렇게 하긴 대박. 식용 달팽이 이게 없나 보네요. 이거 이렇게. 있는데 얘 한참 오래 있으면 나와요. 얘 한 마리 이렇게 내려놔 볼까요? 우리 촬영하는 동안 나올 수 있으니까. A few moments later. 아니 땀 나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다시. 용감하네 저 친구가. 오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엽긴 하다. 손 떨리는 거 보여?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달팽이를 한번 시식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된장찌개나 파스타 이런 요리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한번 사서 요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더 특별한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신추기도 안녕! 일부러 쩝쩝거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슬려가지고 쩝쩝충이잖아 쩝쩝충